네,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다섯 분 가운데 이 세 분이 오늘 시장 상승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김태현 대리는 오늘 시장 상승으로 전망하면서 NC소프트에 관심을 두고 있고 김태성 팀장 오늘 시장 상승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부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게임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하락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성훈 과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NC소프트와 컴투스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팀장은 오늘 시장 보합에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옴니 시스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정식 부장님께서는 시장을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으로 전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전일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죠.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 종목들이 애플 비롯해서 좀 관련 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금융 시작 자체는 좀 강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일 사실 국내 시장이 좀 특징적인 모습들 두 가지 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3000선 위로 올라갔더니 사실 밀렸습니다. 외국인이 순 매수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가 기준에는 순 매도가 됐고요. 장 초반은 사실은 종가보다도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3000선 위에서는 투자 매력도가 특히 거래소 중심으로 본다라면은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고민하는 그런 지수가 3000선이 되는 모습들을 외국인 수급이 전일 같은 경우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기관이 전일 800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도를 다 받아주면서 시장을 상승시키는 1등 요인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수급 주체가 전일 같은 경우 금융투자였는데요. 금융투자가 사실은 이 11월 중순부터는 국내 증시에 어떻게 보면 좀 발목을 잡는 국내 증시가 치고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였는데요. 금융투자의 매매가 최근 들어서 특징적인 부분이 조금 더 원래도 금융투자는 다른 기관보다도 좀 더 짧게 매매하는 성향이 강했는데 이 최근에는 좀 더 짧아졌습니다. 매매 패턴이 거의 단기 매매하듯이 시장 자체를 좀 사고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전일 금융투자가 8,9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매수에 대한 물량 단기간 안에 다시 한번 이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에는 금일 시장 이 상승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뒤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태성 팀장님은 오늘 시장 상승으로도 전망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장 중후반부 이제 수급의 변동성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반도체 IT로의 이제 수급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난 두 달 정도 같은 경우에는 NFT 게임주 메타버스 이러한 강력한 또 개별 테마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한다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래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수와 좀 영향이 큰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의 수급에 이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출렁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상승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고 계신데 또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 다섯 분의 전문가가 대부분이 게임 업종에 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보니까 윤정식 팀장님께서는 게임과 화장품 업종에 주목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게임 업종 중에서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엔 또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화장품 업종에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게임 같은 경우 좀 성격이 조금 나뉘죠. 뭐 시가총액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게임주와 조금 덜 무거운 게임주 이렇게 좀 분위기가 나뉘는데 무거운 쪽에 있어서의 NC소프트와 크래프톤 사실은 게임주들 좋습니다. 지금 무거운 쪽도 NC소프트도 실적이 이제는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메타버스 NFT 관련한 종목들로 묶이면서 이 시가총액이라기보다는 주식이 조금 더 가벼운 뭐 게임빌이라든지 컴투스, 뭐 위메이드 이쪽으로 가서도 사실은 시장의 관심 좀 탄력 있게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애플 중심으로 해서 애플이 VR 관련 기기가 2세대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면서 애플 관련한 종목들 특히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국내 시장은 애플이 좋은 모습 보여줬다는 이유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게임주들 대부분이 코스닥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를 보더라도 지금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3000선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테마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테마이고요. 시장 자체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뭐 대형이 좀 무거웠던 게임주 NC소프트나 크래프톤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던 게임주들이 좀 더 단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게임주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좀 전에 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약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에는 코스피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때는 주목을 받는 건 가격이 싼 종목 그리고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가치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00선 위에서 이 크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실적이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화장품 저 관련 종목을 적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철강주들도 그렇고요. 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전에 제가 철강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 자체의 성격은 많이 다르지만 둘 다 투심에 있어서는 중국 경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섹터입니다. 중국 경제가 사실은 금년에 예상보다 많이 좋지가 않았죠. 근데 중국 경기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부분들 그리고 화장품이 중국에서 고가 제품들은 그래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지금 조금 올라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이 고가 제품 중심으로 라인업이 좀 올라온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에는 이 굵직굵직한 좀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 화장품주들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좀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조금 작은 종목들로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김태성 팀장님께서는 오늘 5G 관련주에도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일단 뭐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밀려 내려와서 새로운 쪽으로 이제 자금의 순환이 나타나게 된다면 가격적으로 조금은 더 메리트 있는 기업, 메리트 있는 섹터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5G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소외받았던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섹터이다 보니까 만약 이쪽으로의 반등세가 조금 집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 안에서 서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진 시스템은 단순히 이제 반도체 5G 관련 그 섹터라고 좀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고요.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반도체 부품 혹은 전장 쪽으로의 이제 부품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도 충분히 이제 이 수급만 바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고점을 한번 돌파해보는 우리가 이제 올해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전기차가 굉장히 강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보면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또 두드러지기 때문에 한번 이 관련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지금 양호하게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서진 시스템 현재 위치에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그리고 게임주, 화장품주까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두 분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